그리고 진돗개는 그러면 이제 자연 발생 견종인가 하는 거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. 예. 자연 발생 견종인가? 이제 자연 발생 견종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. 그동안에 이제 삼별초 항쟁 때 도로는 확실하거든. 네네.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. 예. 우리가 옛날에 개를 공부하다 보면 옛날 책도 많이 사서 보잖아. 예. 일본 가서 일본 책도 보고 일본 개도 보고 저 태국도 갔다 오고 안 가는 나라가 없어. 내가 독일도 예.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. 가서 보니까 결론은 뭐냐? 몽고 사람은 지금도 늑대길로. 예. 수심 얘기가 보이는 거야. 그 평야가. 예. 심리 늑대가 가가지가 길러요. 예. 개의 조상은 늑대라는 거야. 예. 말의 조상은 몽고라는 거야. 개의 조상도 몽고라는 거야. 그 몽고가 시작이야. 예. 그러니까 모든 개들이 이런 모양 갖다 또 붙이고 이래서 그 수지까지 됐지만 조상이 늑대라는 거야. 예. 그래서 사냥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. 아, 야성이구나. 이게 중요한. 지금도 그 사냥꾼들은 외국에서 늑대를 수입해가지고요. 많이 격리를 시킵니다. 그리고 예. 늑대 개를 수입하기도 하고 늑대를 수입하기도 하고 옛날 지금이나 늑대를 교배시키는 것 같고,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개들이 강성의 개가 없고 강성의 개가 있었다고, 예를 들어 총재님 개가 사냥을 잘하는데 제가 사냥을 교배시켜달라면 너무 고가고 비싸고 잘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이제 발증이 왔을 때 묶어서 이제 들깨라든지 이제 방견, 지금 방견, 들깨라든지 아니면 들깨가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니까요. 아니면 늑대랑 교배가 자연교배가 되어버린 거예요. 발증이 왔을 때 묶어가지고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몽고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견종 자체가 원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몽고개를 원종으로 치는 개가 맞고요. 예.